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LA를 찾아뵙게 된 거는 이제 올림픽 홍보 지금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은 올림픽 홍보를 우리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단계를 찾아뵙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고 우선 이제 올림픽 준비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경기장인데 100% 완공이 됐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세계 최첨단 기술로 아주 멋진 디자인으로 지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자부심을 경기장을 통해서 한번 느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메달이 이제 102개가 되겠습니다. 비계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종목들이 추가돼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이 New Horizons in Asia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게 슬로건인데요.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은 주로 유럽하고 북아메리카 중심의 경기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아시아의 이 동계올림픽을 소개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번 대회의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한 100일 남짓 있으면 우리가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이제 동계올림픽 준비는 다 끝났고요. 전 세계에서 동계올림픽을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중심이고 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LA에서부터 이제 홍보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은 88올림픽이 끝난 지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그런 선언을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들과 그리고 아주 우리 앞선 한류 또 우리 운영 능력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짓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부심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와서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LA에 거주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한민족의 자랑이신 우리 한인 여러분들 평창 동계올림픽에 많이 참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화이팅!